자, 그래서 워크북 10쪽에 있는 명사 관사 포커스 11입니다. 앞에 셀 수 있는 명사 포커스 11이니까 앞에 10이 있었고 그다음에 9가 있었습니다. 9에서 보통 명사 복수형 뭐 했다? 규칙 변화했어요. 네. 그렇죠? S나 ES 붙이고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Y를 I로 고치는 경우도 있고 그냥 Y 뒤에 그냥 S 붙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방금 친구가 뭐라고 한 것 같은데요? 응? 이제 알았어요?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자, 그 다음에 10 계속해서 셀 수 있는 명사 이어졌는데 불규칙 변화했습니다. Child가 children 되고 person이 people 그 다음에 또 fish, 양사슴 물고기, fish, deer, sheep 이런 친구들은 반복수 형태가 같다. 그 fish나든지 deer, sheep 이런 것들 셀 수 없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11, 제목이 뭐다? 셀 수 없는 명사인데요.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고 머릿속에 뭔가 하나씩 하나씩 연달아서 생각나야 되겠죠. 일단 셀 수 없는 이유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그렇죠.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이유는 몰아서, 그렇죠. 테두리가 불분명한 애들. 가장 대표적인 게 water 같은 것들. 뭐 그러면 water 나오면 juice, milk, 뭐 oil 이런 것들 줄줄이 따라 나오겠죠. 또 그 다음에 air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gold 이런 것들 전부 다 셀 수 없는 물질 명사를 셀 수 없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 때문에 마음속에만 있는 것들. 뭐 순서는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 예를 들면 love라든지 peace. 자, 아이디어는 셀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해보면 that is a good idea. That is a good idea.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That's a good idea. 이 앞에 a를 쓸 수 있다는 거는 추상명사는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명사인데 아이디어라는 명사 자체는 셀 수가 있습니다. A idea 또는 뭐 복수형으로 idea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쨌든 추상명사 love, peace 그 다음에 kind는 명사가 아니겠죠. kind를 여기다 놓고 싶으면 kindness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kindness의 뜻은 뭐겠어요? 그렇죠. 거기까지 하면 되죠. 친절이죠. 그렇습니까? 친절 하나, 친절 둘 셀 수 없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 뮤직 이런 것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뮤직 이런 것도 추상명사라서. 하지만 송은 셀 수 있는 명사죠. 노래 한 곡, 노래 두 곡 하기가 송은 보통 명사고 뮤직은 추상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셀 필요가 없는 애들이죠. 어차피 전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것들. 그래서 고유명사. 그래서 고유명사는 특징적으로 뭔가 특별하게 취급을 하는데 그 방법은 문장에 어디에 들어가거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야 된다. 구미, 대구, 페리스, 뉴욕, 아메리카, 구미, 그 다음에 뭐 제임스, 마이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유명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고유명사 이 세 가지 방금 전에 정리했던 세 가지는 앞에 어를 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뭐도 존재하지 않는다. 복수형 존재할 리가 없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더는 얼마든지 붙일 수 있습니다. 더는 셀 수 있고 없고랑 관계없었고요. 더를 쓰는 여섯 가지 이유 다뤘습니다. 거기에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더를 못 쓴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더럽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그 사랑 이런 식으로. 자, 먼저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만나볼까요?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 수 없는 명사나 X 표시하고 셀 수 있는 명사나 복수형을 쓰래요. 자, 근데 이런 문제를 풀다가 여러분들이 하나 착각할 수도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 이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이 스노우라는 녀석을 사전 찾아보면 뜻이 여러 개 나와요. 워러도 마찬가지, 뮤리도 마찬가지, 오렌지도 뜻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뜻으로 쓰일 때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겁니다. 자, 스노우의 뜻은 최소한 두 가지 정도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무슨 뜻도 있고 눈이란 뜻도 있고 또
눈 내리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뭐 이거 따지고 있으니까 어느 뜻일 때 눈이란 뜻일 때에 대한 얘기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눈이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란 뜻일 때는 셀 수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말은 a snow 할 수도 없다는 얘기고 snows 이런 표현도 없고 뭐 더 snow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셀 수 없었고 그 다음에 water의 뜻도 뭐 한번 여러 가지 뜻 한번 잠깐 정리해 보면 가장 대표적인 제일 많이 쓰이는 뜻은 물이란 뜻이고요. 동사로도 쓰입니다. water가 동사로 쓰일 땐 무슨 뜻일 수 있을까요? 물을 주다 water the flower 이런 식으로 쓰면 꽃에 물 주다라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무슨 뜻도 있냐? 수채화란 뜻도 있어요. 미술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수채화가 뭔지 알고 있죠. 됐습니까? 수채화 말고 유채화도 있죠. 자, 수채화란 뜻일 때 물이란 뜻일 때 둘 다 명사인데요. 수채화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있겠죠, 당연히. 됐습니까? 하지만 물이란 뜻일 때 우리는 따지는 겁니다. 물이란 뜻일 때 워러는 셀 수가 없고 스노우하고 워러를 셀 수 없는 이유는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죠. 둘 다 무슨 명사다? material none이죠. material none이 뭐예요? 둘 다 물질 명사로서 셀 수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eauty. beauty의 뜻은 뭐 하나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고등학교까지 올라가더라도. beauty의 뜻은 무슨 뜻이다? 미란 뜻이죠. 됐습니다. 아름다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미 또는 아름다운 말고요. 아름다움. 무엇을 원하니? 오케이. 백설공주의 계모 그 마녀는 뭘 원했어요? 오케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명사죠. 그리고 셀 수가 그 이유는 추상명사라서. 됐습니까? 평화, 사랑, peace, love, beauty 이런 것들. 하지만 beautiful은 형용사니까 셀 수 있나 없나 자체를 따지지는 않죠. 형용사는. 됐습니까? 오케이. 자, 1번, 2번, 1번, 2번, 3번 다 셀 수 없었습니다. 셀 수 없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이유는 조금씩 다릅니다. 물질명사, 그 다음에 추상명사라서. 그 다음, orange. 물론 뜻이 많겠죠. 4번의 orange도. 뜻이 많은데, 여기서는 무슨 뜻일 때? 과일의 이름일 때죠. 됐습니까? 과일 이름 중에 오렌지란 뜻일 때에 대한 얘기고요. 그 외에 또 무슨 뜻도 있다? 주황색이란 뜻도 있죠. 오렌지색이라고도 하죠. 우리는 과일로서 오렌지란 뜻일 때 당연히 셀 수가 있죠. 그래서 복수형 쓰라고 했으니까 뭐라 하면 되겠다? Oranges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보통 명사로서 셀 수 있는 명사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번. 뭐딘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랍니다. 됐습니까? 이과의 제목이 뭐? 명사와 관사 중에서 셀 수 없는 명사죠. 됐습니까? 그러면 어딘가 여기에 틀리게 했다면은 분명히 명사나 관사를 일부러 잘못 썼을 거고 그 다음에 전체 명사와 관사인데 그 중에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어떤 명사 부분을 잘못 표현했겠죠. 자, 이런 문제를 풀고 싶으면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부터 파악하라 했습니다. 1번 I have a good news.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다? 누가 다? I have. 내가 갖고 있대죠.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그렇죠. 좋은 소식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나 좋은 소식 있어. 난 너에게 말해주고 싶은 좋은 소식 있어. 라는 얘기고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준호? I have a good news. 뭐라고 고쳐야 될 것 같다? I have good news라고 해야 될 것 같다. 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유는? 소식 들이니까. 그쵸? 여기에 여러 명,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하나라고 했다가 여기는 여럿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하면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그쵸?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죠. 이거는 뉴스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뉴스는 셀 수 없는 명사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명사 지금 누구 같다? 뉴스가 지금 우리 위에서 만나본 누구 같다? 스노우나 아 잠깐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셀 수 있는 이유, 셀 수 없는 이유가 좀 다르니까 뉴스는 앞에 나왔던 누구 같은 녀석이다? 뷰리나 러브나 피스하고 같은 성격이란 말이에요. 지금 방금 전에 A를 빼는 이유는 얘가 지금 복수형이라서 A를 못 쓴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잘못된 이유란 말이에요. S가 붙어있는 셀 수 없는 명사고 그래서 good news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얘는 뭐가 돼야 된다? It이 돼야 된다고요.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했으니까 I have them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복수라서 A를 못 쓰는 게 아니고요.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어를 써서 저 부정관사 어를 써서 틀린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She lives in a Seoul. 하고 싶은 얘기는 뭐 같아? 누가 다? 그녀가 산대죠. 오케이.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 산다? 서울에 산다. 그래서 얘를 바르게 고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다? She lives in 서울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청룡 왜 그렇죠? 그렇죠. 서울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고유명사 앞에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유명사는 뭐도 쓰지 않는다? 더도 쓰지 못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더를 쓰지 못한 우리가 더를 쓰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뭐 여섯 가지 이유가 있단 그랬는데 여섯 가지 이유의 공통점은 전부 다 뒤에 나오는 명사가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더를 쓰는 겁니다. 근데 고유명사는 이미 특별하게 해주는 방법을 써먹었어요. 어떤 방법? 문장에 어디 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대문자를 써야 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를 쓰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have rains in August here 하고 있네요. 누가 다? We have 그 다음에 What? Rains when in August when where here 됐습니까? 해석하면 우리가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우리가 가진답니다. 뭘 가진답니까? 비를 가진대죠. 언제 가진답니까? 8월 달에 어느 동네 여기에 우리는 여기에 8월 달에 비를 가진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여기 8월달에 비가 내린다 이 뜻이겠죠. 우리말스럽게 하면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우리가 가진다 비를 8월에 여기에 이렇게 되지만 여기에 8월달에 비 내려요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고쳐져야 되겠다. We have rain in August here 이렇게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rain이란 명사가 무슨 명사기 때문에 그렇죠. 물질 명사죠. 그래서 셀 수 있게 복수형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다. 자, 좀 이따 뭐 할 거냐면은 비가 많이 내린다. 지금 그냥 8월 달에 여기 비 내린다고 했는데요. 8월 달에 여기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고 싶어요. 됐습니까? 많이 여기 이 동네 저 이 동네 여기 8월 달에 진짜 비 많이 내려 이런 얘기 하고 싶어.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뭔가 넣어줘야 되겠죠. 맞죠? 됐습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They don't drink juices 돼 있죠. 누가 다? 그들은 They don't drink 그런 마시지 않는대죠.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마시지 않는답니까? 주스를 됐습니까? 그래서 바르게 고치면 당연히 They don't drink juice 그래서 얘 무슨 명사라서 물질 명사인데 이렇게 복수형으로 표현하면 잘못됐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물어본 거는 생각해 보셨나요? 오케이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거 제가 여태까지 가르쳐 준 것 중에서 몇 가지 두 개 정도는 넣을 줄 알아야 되겠죠. 뭐 셋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오케이 그래서 채빈이 생각할 때는 여기다가 뭘 넣으면 여기에 8월 달에 비가 많이 내린단 말이 될까요? 뭐라고? many를 넣거나 또는 much를 넣는다. 그 다음에 민철이 생각은? much?
딴 건 없나요? 오케이, 3위 생각. 워치랑 라츠 오브. 오케이, 청룡의 생각은? 워치랑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8월달에 여기 비가 많이 내린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We have 일단 much rain in August here 하면 되겠죠. 그럼 much rain이 된다면 얘기는 당연히 뭐가 된다는 얘기고, lots of rain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lots of rain이 되면 당연히 a lot of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many는 될 리가 없죠. 왜? 왜 안 되죠? Many book books money? Many books. A lot of books money. Lots of books money. Much mone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uch rain 하든지 lots of rain, a lot of rain 이것들을 넣으면 되겠고요. 채빈아, many는 여기 넣을 수가 없다. 됐습니까? We have much rain in August here 하면 이 동네에 비가 8월 달에 많이 내린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3번 알맞은 걸 고르랍니다. 됐습니까? 자,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파악하는 게 첫 번째죠. My sister's hair blah blah short. 하고 싶은 얘기는 나의 누이의 머리카락은 짧다란 얘기죠. 그럼 이건 뭐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 누가다, 누가 my sister's hair가 다 짧다, 누가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밑줄 꽂고 나서 뭐 하라 그러겠어요? 앞만 길어봤자 하라 그랬죠. 그래서 my sister's hair는 앞만 길어봤자 아 쉬군요. 아, 그렇죠. 머리카락. 야, 너 남자야, 여자야? 어? 말 대답해. 어? 아, 내한테 뽑았으니까 얘는 희인고. 얘한테 뽑으면 쉬고 이런 거야? 어? 오케이. 니들 좀 이따가 이럴 것 같아. My mother's brother. My mother's brother. 이거 안만 길어봤자 쉬 할 태세인데? 어? My mother's brother는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이놈들아? 데미. 아 그래요? 아 데미인가? 히죠. 이거 줄여서 U로 시작하는 my 뭐야 이거? My uncle이죠. 응. Okay, my sister's hair가 성별이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안만 길어봤자 뭐야? Okay. 아까 이슈였는데. 오케이, 아까 쉬라면 니들이. 아 예. 쉬라고 한 애들한테 내가 틀렸다고 얘기했고 쉬가 아니라니까 왜 갑자기 데이로 갑니까? 자, 여기에서는 헤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보는 거죠. 헤어의 뜻은 뭐고? 머리카락이고 셀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예, 셀 수 없는 명 일반적인 표현에서 헤어는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합니다. 드럼 연습은 드럼 학원 끊고 드럼 학원에서 하시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it is short죠. 그것은 짧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준호 2번 답은 그럼 뭐야? 저 2번 답. 뭐 웬일이야? 일관성이 없네. 네 생각대로라면 R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뭐겠다? No news is good new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o news는 이거 쳐다보고 day다 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제발. 됐습니까? 얘는 뭐다? is죠. 자, 그리고 이거를 뭐뭐뭐뭐가 뭐뭐뭐뭐다 이 말이죠.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뭐뭐뭐가 뭐뭐뭐다. No news is good news. 무슨 뜻이겠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됐습니까?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처음 들어봐요? 왜 무소식이에요? 여러분들 뭐 형이나 뭐 동생이나 뭐 예를 들어 학교에서 어디 갔다. 네. 어? 1박 2일로 어디 갔다. 네. 뭐 엄마는 걱정이 좀 많고 아빠는 아니다.
아빠는 좀 걱정이 많고 엄마는 뭐 그냥 걱정이 별로 없는 분이다 그러면 아빠가 자꾸 야, 아, 잘 도착했는지 한번 전화 한번 해봐라 이러면 엄마가 무소식이 희소식이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전화 안 하잖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을 상상해보라고요. 어? 아무 소식 없으면 잘 있겠지 이 뜻입니다. 됐습니까? 어휘라든지 표현 이런 것도 이렇게 언어 생활이 국어 언어 생활이 이러면 나중에 니들 고등학교 때 문제 어떻게 풀래? 어? 한글로 다 해석돼 있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응? 무소식이 소식이다. 노뉴스 이즈 굿뉴스.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은 통째로 알아두시고요. 어떤 상황에서 쓴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love 어쩌고 저쩌고 a happy home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뭐겠다? Love makes a happy home. 오케이, 이게 어떻게 무슨 재주로 make가 될 수 있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사랑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준다 이 뜻이겠죠. 사랑이 있어야지 가정의 행복이 찾아온다 라는 뜻일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love는 뜻이 사랑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사용됐고 사랑이란 뜻으로 명사로서 사용됐고 무슨 명사기 때문에 그렇죠. 추상명사. 2번도 추상명사였죠. 3번에 love도 추상명사고 추상명사 셀 수 없다 했으니까 당연히 단수 취급해야 되겠죠. Love makes a happy hom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2번이라든지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어떤 이런 뭐 이디엄이라 얘기하는데 뭐 이디엄이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면 그게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 다음 상황에 어떤 글을 쭉 읽으라고 나옵니다. 사각형 박스 안에 넣어놓고. 그래서 그걸 쭉 읽고 나서 다음 상황에 어울리는 걸 고르세요. 1번 No news is good news. 2번 Love makes a happy home. 그 다음에 Money doesn't buy happiness 중에 고르라 그럽니다. 뭘 읽고 나서 이 셋 중에 다른 것들 두 개 더 넣어서 이 다섯 개 중에서 이런 글과 어울리는 건 No news is good news니 아니면 Love makes a happy home이니 아니면 Money doesn't buy happiness니? 라고 묻겠죠. Money doesn't buy happiness의 뜻은? happiness. 그렇죠.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쩌들은 사람한테 Money doesn't buy happiness라는 말을 들려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money하고 happiness하고 두 녀석을 눈여겨보면 되겠죠. money는 무슨 명사? 추상 또는 물질 명사고요. 추상 명사든 물질 명사로 취급하다 어쨌든 셀 수 없고요. 그 다음에 happiness는 무슨 명사? 추상 명사죠. 됐습니까? Money doesn't buy happy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는 명사가 올 때 what에 대한 대답이 와야지 happy와 같은 어떤 시가 오면 안 되겠죠.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가 없다. 됐습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읽은 뭐 옛날 동화책이라든지 뭐 옛날 이야기 중에서 이런 말이 어울리는 이야기는 뭐가 있을까요? Money doesn't buy happiness에 어울리는 거 뭐 읽어본 적 없어? 흥부와 놀부와 중에서 누구한테 들려주면 될까? 놀부한테 들려줄 수 있겠고 놀부와 흥부한테 들려줄까요? 흥부가 누구야 놀부가 누구였죠? 와 진짜 놀부가 노는 애고 흥부가 놀부가 누구지? 놀부가 형이고 흥부가 동생이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렇구나. 우리 친구야. 이래갖고 혹시 돈 내고 논술학원 다닙니까 여러분들? 아니요. 누구지요? 넌 다니는 것 같고 맞지? 어? 안 다녀도 잘 사는데 어떻게? 알고 있었어? 어? 이게 놀부한테 어울리는 말인지 흥부한테 들려주고 싶은 아니, 말인지 아니 누가 노는 애고 누가 뭐?
마이다스? 마리다스? 마리다스 아닌데? 마이다스? 띵띵띵띵 그 손대면 금으로 다 만드는 거하고 Money doesn't buy happiness 하고 어울리나 그 이야기에? 그 사람 그거 후회했잖아. 아 그랬어요? 후회했어요? 그 딸이 금으로 바뀌어서 어 그거 하면 그 이야기 어울리고 또 스크루지 같은 이야기 사람한테도 들려줄 수 있겠죠. 스크루지 스크루지 몰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번. 영어로 표현하랍니다. 당연히 뭐 해라. 칼 꺼냈어요? 오케이, 누가? 오케이. 누가? 우리가? 아우, 그렇게 영어 잘하세요? 아니, 아니요, 우리. 오케이. 언제 또는 어디에? 평화의 시대에. 다? 살고 있다. 됐습니까? 2번. 좀 칼질부터 하겠습니다. 누가? 나는 언제 토요일에 뭐 하러 간다 수영을 하러 간다. 자, 요 표현 어떻게 하는지 통째로 익히세요. 뭐 하러 가다라는 표현은 통째로 익힙니다. 나중에 써먹을 네.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안 끊습니다. 됐습니까? 뭐 하러 가다, 쇼핑하러 가다, 낚시하러 가다, 수영하러 가다는 요런 방 지금 가르쳐줄 그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어디에 네. 오케이. 무엇을? 설탕을. 많은 설탕을. 아, 무슨 문? 부탁문을 명령문이라 하죠. 명령문 시작은 뭐로 한다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다 배웠죠? 아,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누구에게? 누구에게? 누가? 건강을. 다? 오케이. 여기 안 끊는 이유는 이게 한 덩어리이기 때문이죠. 이 중에 지금 보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방법이 다른 건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셋은 같죠.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셋은 같고 한 놈만 다르죠. 됐습니까? 다음 이제 영어로 표현해보겠습니다. 1번. 우리는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누가 다? We live. We live. When? Where? In a time of peace. 이렇게 하면 되겠죠. We live in a time of pea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게 좀 있다가 이상하다. 이거 왜 있지? 자, 내가 왜 이게 여기에 왜 있는지 왜 궁금하며 왜 있어야 되는지 누군가 얘기 좀 해주세요. 좀 모르겠네요. 됐습니까? 여기에 타임이 있는 타임 앞에 어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거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요? 혹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닌 이유도 얘기해 주세요. 아니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겠다 생각한다. 오케이. 타임에 대해서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We live in a time of peace.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누가 I go swimming when Saturday I go swimming on Saturday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여기에서 중요한 이 과의 제목이 뭔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시고 뭐 때문에 어느 부분 때문에 이 포커스 제목 아래에 이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한번 이거 바로 그거죠. 뭐 put 했나요? 네. put lots of sugar in the water. Put lots of sugar in the water. 됐습니까? 좀 이따가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는지 당연히 물어볼 거고요. 됐습니까? 대답할 준비를 해주세요. 됐습니까? Put lots of sugar in the water.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누가다 그에게 health is 그에게가 시작입니까? health is very important to him. health is very important to him.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1번에 명사에다 다 밑줄 그라면 타임 있고 아이고야
또 뭐가 있나요? 타임이 있고 또 뭐가 있나요? 피스가 있죠. 오케이. I go swimming on Saturday는 명사에다 다미지 그러면 Saturday가 있죠. Put lots of sugar in the water에 명사에 다 표시하라면 sugar랑 water가 있죠. 그 다음에 health is very important to him에서 명사에 다미지 그러면 뭐가 있어요? health 더 있나요? 없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peace 앞에 뭐 어를 쓸 수가 없는 이유는 peace가 무슨 명사라서 추상 명사라서 못 쓰는 여기다가 어를 쓰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Saturday 무슨 명사예요? Saturday. 얘는 바로 고유 명사죠. 근데 좀 고유명사답지 않은 면이 좀 있긴 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S를 붙이기도 합니다. On Saturdays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배운 적 있죠? On Saturdays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Every. 만약에 내가 토요일마다 수영하러 간다였으면 I go swimming on Saturdays 한다든지 또는 every Saturday 됐습니까? Every 뒤엔 단수명사 와야 된다 했어. Yeah. 됐습니까? So on Saturdays나 또는 every Saturday 하면 토요일마다가 되겠죠. 근데 여기 토요일마다라고 안 했고요. 토요일날 수영하러 간다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뭐뭐 하러 가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Go doing 하면 뭐뭐 하러 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쇼핑하러 가다. I go shopping. I는 일단 필요 없고요. Go shopping. 낚시하러 가다. Go fishing. 수영하러 가다. Go swimming. Hiking 하러 가다. Go hiking. 조깅하러 가다. Go doing. Go 뒤에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러 간다란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 아는 얘기라서 지루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준호, 요거 뭐로 바꿔 쓸 수 있지? 멋지 또는 a lot of 되겠죠. many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sugar에 대해서 좀 필기를 해주면 얘는 무슨 명사라서 물질? 그렇죠. 물질 명사라서 됐습니까?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다. 그래서 much sugar지 many sugars 있단 거 없다. 됐습니까? 그다음 water 무슨 명사죠? 물질 명사죠. 뭐 이거 Saturday 고유 명사라는 거 몰랐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내가 써라 얘기 안 해도 쓰셨죠? 쓰셨죠? 그쵸? 쓰셨? Peace 추상 명사라는 거 몰랐다고 하더라도 뭐 했다면 썼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alth is very important to him.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 그에게. 오케이. 그래서 Health는 무슨 명사라서 그쵸? 추상 명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하고 어를 쓸 수도 없고 복수형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근데 이거 그러면 여기 타임은 무슨 명사란 말이야 지금? 타임? 예. 타임 아닌데? 그렇죠. 보통 명사란 말이죠. 보통 명사. 뭘 보고 보통 명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 자, 그러면 이제 타임의 뜻은 여러분들 내가 가르쳐줬던 건 여기까지죠. 네. 그렇죠. 근데 무슨 뜻도 있다라는 거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난 타임의 뜻은 뭐? 시간. 그렇죠. 시간이라는 뜻으로 제일 먼저 만나고 그때는 무슨 명사라서? 추상 명사라서 셀 수가 없죠. 됐습니까? 근데 얘가 두 번째 뜻도 가르쳐줬죠. 준호 무슨 뜻? 그렇죠. 번 횟수란 뜻이고 이때는 무슨 명사야 준호? 그렇죠. 보통 명사기 때문에 two times 하면 무슨 뜻이다? 두 번. many times는 저러고 있습니다. 여러 번. 뭔 많은 시간이야? 많은 시간은 much time이다 이놈 시키더라. 낚였어. 오케이. 이 얘기 몇 번째? 여러분 중학교 올라오고 나서 네 번째 얘기하고 있어. 됐습니까? many times는 여러 번이라 했어. 자,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시대 시기란 뜻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는 무슨 명사다? 보통 명사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의 시대, a time of AI 한번 보겠어. AI. 그렇죠. 됐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 사람들하고 경쟁할 뿐만 아니라 AI들하고 경쟁을 하셔야 된대요. 정신 나갈 것 같아요. 방법이 있겠죠. 우리 인류는 늘 그렇듯 방법을 생각해냈으니까. AI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AI의 사기. AI가 혁명을 일으켜서 경제 체제까지 싹 바뀌어서 사람들이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와, 지루하겠다. 지루하겠다고? 네. 아닐 걸? 아마 먹고 사느라 눈 코 뜰 새 없을 걸? 지루할 틈이 있을까? 너무하시다. 오케이. 너무 팩폭했나요? 자기 세대 아니에요. 헤이. 아닙니다. 전 늘 새로운 일을 찾아서 새로운 거 공부합니다. 선생님, 저는 농사도 짓고 있고요. 예? 캠핑장도 하고 있고요. 우와, 대박. 대단하다. 곤충도 기르고요. 이제 AI 하시면 되겠다. AI도 선생님 바드하고 챗GPT하고 빙 AI하고 지금 뭐 연구해보고 있어요. 서로 비교하고. 바드는 구글에서 나온 거고요. 챗GPT는 오픈 AI에서 나온 거고요. 빙은 마이크로소프트 빙은 그것도 오픈 AI에서 만든 거고요. 오케이. 재미는 없어요.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들 쭉 살펴봤습니다. 네 문제. 계속해서 물질 명사 그 중에 셀 수 없는 이유 앞에서 바로 10 포커스 11에서 셀 수 없는 명사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물질 명사가 있었어. 그럼 물질 명사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물 같은 걸 예를 들면 물 자체는 셀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표현에서 뭐 그 생수병 안에는 물 1.5리터가 들어있다 하면 분명히 뭔가 새긴 센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건 물을 센 거야 물을 세는 단위를 센 거야. 그래서 단위 명사를 사용해서 수량을 표현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게 이제 자주 쓰인 어떤 표현에서 종이 한 장, 뭐 치즈 한 조각, 뭐 빵 한 덩어리, 뭐 설탕 한 스푼 이런 것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커피 한 잔, 물 한 잔 이런 것도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기서 익힌 거예요. 주로 많이 쓰이는 표현들. 그래서 뭐 한 병이 뭔지, 한 잔이 뭔지, 한 컵이 뭔지, 한 장이 뭔지, 한 조각이 뭔지, 칼로 자른 한 조각이 뭔지, 한 스푼이 뭔지 됐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겠는데 썰렁하네요. 종이 한 장은 뭐다? 피스 오브 페이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피스에 대해서 얘기하면 피스는 여러분들 한 두 가지 정도 뜻을 정리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페이퍼와 함께 사용됐을 때 뜻은 장이란 뜻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거 말고 조각이란 뜻도 있어 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뭐 그런 거 뭔가 이렇게 있는 거에서 이렇게 해낸 거 이렇게 한 거 이걸 피스라고 하죠. 뜯어져 나온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물 한 병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bottle of water. 자, 여기서 이제 종이 두 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two pieces of paper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 물 두 병도 two bottles of water 이렇게 two가 왔으니까 병은 셀 수 있는 보통 명사죠. 피스도 장, 조각, 보통 명사죠. Two pieces of paper, two bottles of water 이런 식으로 얘들은 복수형이 될 수 없지만 앞에 단위 명사는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개수를 얘기할 때 복수형으로 꼭 써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피자 한 조각이래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겠다? 그렇죠. 일단 piece of pizza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가능하다? Slice of pizza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피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피자의 뜻은 뭐 말 그대로 피자인데 한국 사람들은 피자를 셀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죠, 그렇죠? 근데 이 녀석과 마찬가지로 얘들하고 마찬가지로 셀 수
없는 물질 명사 취급한다. 근데 뭐 일반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대화체에서는 뭐 어피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정식으로는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커피 한 잔을 표현하는데 커피는 일반적으로 차가운 음료다, 뜨거운 음료다. 그래서 컵이다, 글래스다. 오케이, 그래서 a cup of coffee. 또 그림 그려야 돼요. 얘는 뭐고? 컵이고. 얘는 뭐다? 글래스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물 한 잔. 물은 일반적으로 뜨겁게 마신다, 그냥 마신다. 그래서 컵에 담는다, 글래스, 잔에 마신다. 그렇죠. A glass of water 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한다. 이거? 예, 당연히 틀렸죠. 됐습니까? A cup of coffee. 됐습니까? 틀렸습니다. A glass of coffee는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뭐 그런 건 a bottle of coffee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알맞은 거를 고르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살펴보란 말이죠. 누가다? She, 영어로 합시다. She drinks what? A glass of juice. 됐습니까? 주스는 일반적으로 water 같은 온도로 마셔요? 커피 같은 온도로 마셔요? Water. 그래서 a glass of juice라고 해야 되겠죠. 그녀는 주스 한 잔 마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누가다? He needs a piece of paper. 해석하면 그가 필요로 한답니다. 뭘 필요로 한대요? 종이 한 장을. 됐습니까? 그건 종이 한 장이 필요해요. 뭐 종이 두 장이 필요하면 he needs two pieces of paper 이렇게 표현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please give me a slice of bread. 명령문이네요. 근데 please를 넣어서 공손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십시오 whom 나에게 what a slice of bread 칼로 자른 빵 한 덩어리를 저한테 주십시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가 put 하네요. 내가 집어넣네요. 뭘 집어넣는데요? Spoonful of sugar를 where 어디에다가 in the coffee 나는 그 커피에 설탕 한 스푼을 집어넣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어딘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I drink what? A glasses of water. How often? Every day. 나는 매일매일 물 8잔을 마신다고 하고 싶었죠. 그러면 잔은 셀 수 있는데 8 glass 말이 안 되고 8 glasses of water 셀 수 없는데 waters 이렇게 하면 안 된다. 8 glasses of water. 헤이, 졸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졸린 표정 짓는 사람은 좀 이따가 8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는지 생각해 주세요. 전 안 들려요? 예, 알아요. 됐습니까? I drink 8 glasses of water every day. 난 매일매일 물 8잔을 마신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요렇게 궁금할 수도 있고 요렇게 궁금할 수도 있고 제일 쉬운 건 요렇게 궁금한 게 제일 쉽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요게 제일 어렵지 않을까? 요거 좀 생각해야 되는데. 요거는, 요것도 어려워. 요게 궁금할 때 어렵긴 한데, 내가 하도 많이 연습을 시켰으니까, 그건 얼마 알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틀렸답니다. 누가다? Mrs. Smith sells what? 10 cups of coffee. 됐습니까? 스미스 아줌마가 판매하신다. 뭘 판매하신다? 10잔의 커피를. 10 cups of coffee.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것도 마찬가지. 요게 궁금할 때, 그 다음에 10 cups of가 궁금할 때, 10 cups of coffee가 궁금할 때. 10 cups of coffee가 궁금할 때가 제일 쉽죠? 됐습니까? 안 그래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얘기네요. 그쵸? 그래서 3번 완성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Her lunch is just three pieces of cheese. 여기 S 빼야죠. 맞습니까? Her lunch is just three 아이고, pieces of cheese. 네, 그래서 해석하면 그녀의 점심 식사는 단지 세 조각의 치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점심으로 치즈 세 조각만 먹는다. 뭐 다이어트하는 모양이죠. 치즈는 재료가 뭐예요? 우유. 그렇죠. 우유에서 어떤 성분을 제거하고 어떤 성분 위주로 남긴 게 치즈예요? 그렇죠. 단백질을 뭐 어떻게 했는데 제거한 거야 남긴 거야? 그렇죠. 단백질 위주로 남기고 지방을 제거하면 치즈가 되고요. 반대로 단백질을 제거하고 지방 위주로 남겨놓으면 버터가 되죠. 맞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마찬가지 뭐 just three pieces of cheese가 궁금할 때가 제일 쉽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There are five pieces of cakes on the dish인데 하고 싶은 얘기는 어디에 접시 위에 누가 다 케이크 다섯 조각이 있다 됐습니까? 접시 위에 케이크 다섯 조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네요. 네. 오케이,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There are five 그렇죠? pieces of cake on the dish. There are five pieces of cake on the dis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ive pieces of cake이 궁금할 때가 제일 쉬운가? 뭐 그렇죠. 자, 그러면 나머지 다 비슷비슷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까 졸렸던 친구 청룡. 그래서 A씨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 I drink 8 glasses of water every day. 해서 A씨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잘 모르겠다. 준호는 저요? 네. How many? Glass. Of water. Okay, 얘가 통째로 앞으로 갔죠. 이제 얘를 주워 만져주면 되겠네요. Do you drink every day? 라고 물으면 어딘가 틀렸죠. 어디가 틀렸게? 오케이, 너 지난 시간에도 이래갖고 틀렸었는데 배운 게 없나봐요. 그렇죠? 매니 북북 그때 네가 이거 틀려갖고 내가 뭐라 그랬냐? 매니 북북스 머니라 그랬어. 그, How many glasses of water do you drink every day? 청룡이 알고 있었지, 그렇지? 그러니까 안 적어놓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매일매일 몇 잔의 물을 마시는지 궁금하면 how many. 내가 계속 얘기했어. 숫자 궁금하면 how many고 양이 궁금하면 그래 how much. 됐습니까? How many glasses of water do you drink every day? 됐습니까? 자, 민철. 8 glasses of 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 것 같아? How do you drink? 자, 차민이는 8 glasses of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 것 같아? 8잔의 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8잔. 방금 전에 how many glasses of는 몇 잔이라는 게 궁금할 때 쓴 거고요. How, 뭐, 8 glasses of water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채빈이는 뭐라고 물어보면 해봐. 그렇지. How much water do you drink every day? 하면 되겠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마시니? 8잔 마신다.
그렇죠. 그래서 A glasses of가 궁금할 때는 how much water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How much water? 했습니까? water 셀 수 없다며. 양으로 따져야 된다며. 네. 그럼 how much죠. How much water do you drink every day? How much water? How much water? How many glasses of water? 그 다음에 뭐 제일 쉬운 거 8 glasses of water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do you drink 하면 되겠죠. What do you drink every day? 뭐 마시니 매일매일? 물 8잔 마셔. 됐습니까? 자, 그래서 8 glasses of water가 what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 이 덩어리에서 주인공은 누구란 말이야? 이게 what에 대한 대답이 된다는 건 이 덩어리에서 주인공은 누구란 말이야? 그렇죠. water란 말인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얘를 꾸며주려고 등장한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무슨 시덩어리다? eight glasses of 무슨 시덩어리다? 그렇죠. 어떤 시죠? 어떤 물 마신다고? 8잔의 물을 마신다고.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마찬가지죠. 이제 감 잡았을 테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청룡, 응용해서 이제 10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How many cups of coffee does Mrs. Smith sell? 하면 되겠죠. How many cups of coffee? 몇 잔의 커피를 판매하니? 가 되겠죠. How many cups of coffee? 그러면 민철, 10 cups of란 대답 듣고 싶으면? 그렇죠. How much coffee does she sell? 하면 되겠죠. 커피는 셀 수 없다며. 물질이라며. 그러면 수를 따지는 거야? 양을 따지는 거야? 그렇죠. 양이 많다라는 표현할 때 쓰는 건 much죠. 개수가 많은 표현할 때는 many고요. 그래서 many 복수고 much money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하는 시간? 내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깨닫고 정리해놓는 시간이죠. 뭐 특히 집중적으로 뭐에 대해서? 지금은 명사에 대해서. 됐습니까? 우리말의 명사와 그 다음에 영어의 명사가 어떤 것이다. 명사란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명사인지는 알아야 돼요.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에 도움이죠. 뭐 마시니? 물 8잔 마신다. 뭐 파니? 전부 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그게 뭐 무슨 이유로 셀 수가 있고 무슨 이유로 셀 수가 없고 물질이라면 어떤 식으로 표현한다? 양으로 표현한다. 수량, 물질 명사의 수량 표현 배우고 있습니다. 관로 안에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누가다? Kate drinks 요거를. 그 다음에 how often? Every morning. 케이트가 마시든지 매일 아침마다 뭔가를 마셔요. 이거 조합해서 우리말 뜻은 뭐가 되겠다? 우리말 뜻 맞으면 한 잔의 우유겠죠. 그래서 케이트는 우유 한 잔을 매일 아침마다 마신다가 될 거고 완성시킨 문장은 케이트 drinks a glass of milk every day가 되겠죠. 됐습니까? Every morning 미안. 자, 그러면 내가 갑자기 뭔 얘기를 하고 싶냐? 이 어를 쓰는 이유가 우리 몇 가지 배웠죠? 아, 그렇게나 많이 배웠어요? 됐습니까? 이 셋 중에 무슨 이유로 쓴 언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Kate drinks a glass of milk every day. 아, every morning. Every day가 하도 입에 붙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 문장 내가 뭔가 사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왜 사는지 나오죠. 그렇죠. 왜 산답니까? 아빠를 위해서. 됐습니까? for의 대표, 뭐 for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대표적인 뜻은 누구누구를 위해. 그 다음에 for three days는 뭐였더라? for three days. for three days는 뭐였더라? 3일을 위해. 저를 주죠. 3일 동안이라고요. 응? for a long time. 무슨 뜻이에요? for a long time. For a long time.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For가 동안이란 뜻도 있고 누구누구를 위하여란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why에 대한 대답이죠. 자, 근데 얘를 집어넣으래요. 그러면 요거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우리말 뜻은 두 병의 와인이죠. 두 병의 포도주. 그래서 내가 산다.
I buy wine 두 병 two bottles of wine. Why? For my dad. 됐습니까? 성인인가 보다. Why? 성인이라서 와인 살 수 있는. 됐습니까? 좋은 날 효자일 수도 있잖아. 효자인 효자인지 그거. Okay, I buy two bottles of wine for my dad.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please add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문? 명령문이죠. 공 please가 있으니까. 그래서 please를 끝에 갈 수도 있고 시작하는 부분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넣어 달라고 add 추가하다 넣다란 뜻입니다. 알고 있었지 정용? 네. 그래서 제발 좀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조합해서 우리말 뜻으로 될 수 있는 건 뭐? 우리말로 뭐? 세 스푼의 소금 됐습니까? 소금 세 스푼이죠. 그러면 넣어 주십시오 please add 소금 세 스푼 three spoonfuls of salt 됐습니까? Okay. TV에서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그 프로그램은 뭐 하는 프로그램? 요리. 요리에 관한 프로그램이겠죠. 요리법을 가르쳐 주는 거겠죠. Please add three spoonfuls of salt.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다. 이 대답 듣고 싶다.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다. 다 알죠,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4번. 내가 먹을 수 있다 했고. 자,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우리말 뜻 먼저 얘기하면, 뭐? 열 조각의 피자죠. 피자. 나 피자 열 조각 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난 먹을 수 있다. I can eat. 무엇을? 10 slices of pizza. 됐습니까? I can eat 10 slices of pizza. 이 대답 듣고 싶을 수도 있고 이 대답 듣고 싶을 수도 있고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채빈아 10 slices of 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내가 이걸 궁금하다 그랬습니까? 이게 궁금하면 How many slices of pizza can you eat일 거고요. 이 대답이 궁금하다면 뭐겠다? How much pizza can you eat일 거고요.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What can you eat이겠죠. 뭘 먹을 수 있어? 피자 얼마나 많은 피자 먹을 수 있니? How much pizza can you eat? 몇 조각의 피자를 먹을 수 있니? How many slices of pizza can you eat? How many slices of pizza can you ea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파트로 넘어갑니다. 부정관사로 써놨는데요. 한글로 이렇게 써있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엔 누가 떠오르면 돼? Not. 어나 언이 떠오르면 되죠. Not이 떠오르면 대가리 때리시고요. 됐습니까? Not하고 아무 관계없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참 그거 얘기해야지.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자민 이거 Kate drinks a glass of milk every morning 에서 어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뭐, 무슨 이유로 언어야? 첫 번째. 첫 번째면 그 말은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그렇죠. one을 쓸 수 있는 거죠 이거. 됐습니까? 어를 쓰는 세 가지 중에서 개수를 꼭 밝히고 싶어서 사용한 one 대신 사용된 어죠. Kate drinks one glass of milk every morning.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채빈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어나 one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How many? Okay, how many glasses of milk does Kate drink every morning? 이겠죠. Many books money? 그럼 아 그래요? 환장할 노릇이죠. Many books밖에 안 된다고. 마르고 딸토록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TV 이제 다 끝나는 것 같죠. 됐습니까?
many books라 그랬어. 그래서 how many glasses of milk does Kate drink every morning? 몇 잔을 마시는지 궁금하면 how many glasses of milk does Kate drink every morning? 이라고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포커스 13. 그래서 on, on이고요. 그래서 이거, 이거, 이거 세 가지. 얘는 이거였고요. 얘는 every나 per 였습니다. 얘는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없고요. x라고 해서 없앤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어와 언 중에 알맞은 것을 쓰라는 건 도대체 왜 내는 거죠? 이 문제 왜 나왔죠? 출제 의도가 뭐죠? 여러분들이 영어에 뭐하고 자음과 모음을 구분할 줄 아는지 궁금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당연히 뭔 애플? 언 애플이고, 그 다음 2번은 어 하우스고, 똑같이 H로 시작했으니까 어 하워 하면 큰일 나고, 언 아워라고, 그 다음에 이건 U 소리니까 모음이니까 언 유니폼 하면 큰일 나고, 그 다음에 얘는 미음이니까 당연히 어 밀크 하면 대갈 때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내봤어요. 어 밀크 이런 사람 있는지 보려고. 그렇죠. 태빈, 어 밀크 돼? 어 밀크 돼? 왜 안 되는데? 그렇죠. 됐습니까? 옥장판 안 사가야죠. 이런 거 가지고 옥장판 사가면 집에 옥장판 한 100만 개 쌓일 것 같아요. 맨날 사기당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unapple 할 때 에, 이거는 분명히 셀 수 있는 명사고, 에 소리는 당연히 뭐에 속한다? 모음에 속하죠. 그러니까 unapple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얘는 발음이 아우스야 하우스야? 하우스. 흐 소리가 분명히 나죠. 네. 그러면 흐 소리는 자음이니까 어 하우스 해야 되겠고, 근데 똑같은 알파벳 H가 있지만 얘는 하워야 아워야 H가 있으나 마나 소리를 안 내고 있죠. 그래서 아 소리죠. 아 소리. 아 소리는 모음이니까 그래서 an hour 해야 되겠고, 한 시간 동안은 그럼 뭐지? 오케이. 그새 또 아무 응용을 못해줘. 한 시간 동안이 뭐죠? 뭐라고요? 한 시간 동안? For an hour 하면 되겠죠. 아까 3일 동안 안 가르쳐드렸나요 제가? 예? 아 그래? 조금만 더 크게 해줘. 선생님 늙었잖아 이제. 됐습니까? For an hour. 그럼 2시간 동안은? Two hours 하면 되겠죠. For 2 hours.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H가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따지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글자 규칙, 어를 쓸지 언을 쓸지는 글자 규칙이다 소리 규칙이다? 소리 규칙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에 대해서 얘기하면, 얘를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모음인데 영어에서 모음이 아닌 녀석이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지 뭐. 얘라든지, 그 다음에 얘라든지, 그 다음에 얘라든지, 얘들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더 있죠.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이런 거. 됐습니까? 이런 거. 이런 거. 한글엔 이런 건 없지만 와겠죠. 우리는 이렇게 안 쓰고, 물론 와 소리 내는 건 이렇게 쓰지만, 영어 선생님이 파닉스 할 때 했는 걸로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뭐가 있는 거, 우 소리, W가 내는 우 소리랑 합쳐진 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Window. 창문이죠. 셀 수 있죠. 그럼 창문 하나는 당연히 뭐겠다? A window. 지금 뭐 어 쓰는지 언 쓰는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말에서는 모음이지만 영어에서는 여기에 써놓는 녀석들 전부 다 뭐에 해당된다? 자음에 해당된다.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6번을 한번 문제를 내가 또 만들어내보면 umbrella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산이니까 셀 수
있고 어 umbrella야 an umbrella야 그렇죠 an umbrella고 똑같은 u로 시작하는 단어지만 얘는 어 소리 내고 있죠 umbrella 할 때는 됐습니까? 어는 모음이기 때문에 언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자모음에 대한 얘기였고요. 우리말과 우리말의 자모음과 영어의 자모음이 조금 다르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글자 규칙이 아니고 글자 규칙이 아니고 뭐 규칙이다? 소리 규칙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언을 쓴 이유가 셋 중에서 뭔지 구분하래요. 오케이. 그러면 셋 중에서 만약에 1번이라면 바꿔서 읽으시고요. 셋 중에서 3번이라면 바꿔서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이라면 안 바꿔서 읽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채빈 1번. 네. 애드. 2번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준호 칼리지 잠깐만요 2번이 아니라 He is 뭐라고? 몇 번인데 그럼 1, 2, 3 중에 2번이요. 2번이다 어 채빈이 바꾸겠다? 1번이라고? 그럼 그렇게 읽어달라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3번, 자민. I buy every orange for lunch. 그렇다면 3번이다. 오케이, 청룡, 4번. Meals. 어, 네. 그렇다면 몇 번이다? 2번이다. 오케이. 그래서 어, 민철이 안 했구나. 민철이 의견 4번에 4번에 3번이다. 그럼 거기에 맞게 읽어 주세요. 3번. We eat 3 meals every day다. 딴 건 3번? 3번 또 뭐 3번에 1번이다 그럼 거기에 맞게 읽어줘 I buy one orange for lunch다 또 딴 건 갔습니까? 오케이 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뭐냐에 잘 보면 되겠죠 자 add a glass of milk 그래서 add 뜻이 뭐다? 추가하다 넣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우유 한 잔을 넣어달란 얘기인 거죠 뭔가 요리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 됐습니까? 네. 우유 한 잔 넣어주세요 됐습니까? 그럼 내가 몇 잔 넣는지 궁금해 안 궁금해? 내가 뭘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다? 그렇죠 one이죠 one add one glass of milk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죠. one 대신 사용된 어조. 됐습니까? How many glasses of milk should I add? 라고 물어보겠죠. 그쵸? 우유 몇 잔 넣어야 돼요? How many glasses of milk should I add? 라고 물었다고요. 몇 잔의 우유를 내가 넣어야만 합니까? How many glasses of milk should I add? 했더니 add one glass of milk. 한 잔 넣으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He is a college student의 뜻은 그는? 대학생 그렇죠, 그는 대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는 대학생이다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가 몇 명의 대학생인지 궁금해요? 아니요 그렇죠, He니까 당연히 한 명이겠죠 그래서 얘는 2번 그래서 뭐? 이걸 보고 뭐라 한다? 부정 됐습니까? 그가 대학생이라고 상대방에게 처음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는데 알려주고 있는 저 사람 대딩이다 라고 처음 알려주는데 히니까 당연히 몇 명일 수밖에 없고 한 명일 수밖에 없고 스튜던트 얘는 어는 칼리지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스튜던트 때문에 온 거죠 됐습니까? 스튜던트 보통 명사고 히니까 한 명이고 처음 얘기하니까 어 쓰는 거다
그 다음에 자 I buy an orange for lunch입니다. 내가 사는데요. 뭘 사냐? 오렌지를 사죠. 왜 삽니까? 점심 식사로서 됐습니까? 난 점심 식사로 오렌지 하나를 구입한다 이러고 있죠. 그럼 얘는 당연히 뭐다? 그렇죠. One is one.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 every를 넣으면 무슨 소리가 되보냐? 나는 모든 오렌지를 다 산다. I buy every orange. 나는 가게 갖고 여기 오렌지 다 주세요. Every orange 다 주세요. 됐습니까? Everybody likes her가 무슨 뜻이야? Everyone likes her.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Okay. Every의 뜻은 모든이기 때문에 앞만 길어봤자 뭐 할 것 같은데? Day 할 것 같은데? 절대로 Day 하면 안 되고 It 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아 이거 이번에 뭐야 니네가 쓰는 교과서 니네가 쓰는 교과서 몇 학년? 2학년 시험 문제가 Every 단수 치고만 다르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 그러니까 I buy every orange 하면 오렌지 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I buy one orange for lunch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해. How many oranges do you buy for lunch라고 묻겠죠. 오렌지 몇 개나 구입하니? How many orange가 아니고 방현이 뭐라고 해야 된다? How many oranges do you buy for lunch라고 묻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먹죠. 그렇죠? How many meals를 먹는데? 세 끼를 먹는데죠. 오케이. 뭐마다? 매일마다. 됐습니까? 하루마다 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근데 그건 너무 영어스럽고요. 매일마다. 우린 매일 삼시 세 끼 먹어요. We eat three meals a day. 됐습니까? 그래서 three란 대답 듣고 싶으면 당연히 뭐라고 묻겠다? How many 해서 끝내지 마시고요. How many meals do you eat? Every day, a day. 됐습니까? 매일 몇 끼 먹니? 세 끼 먹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every 대신 per 대신 온 녀석이다. 자, 계속해서 3번. 뭔가 빠뜨렸대요. 됐습니까? 추가해서 쓰랍니다. 1번. I am only child.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다? 또 나는 오직 아이다. 이러지 마시고요. 그렇죠. 나는 외동이다. 됐습니까? 이런 애한테 뭐라고 물어봤더니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라고 물어봤더니 Do you have? No, I don't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라고 대답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외동이다 라는 표현은 child가 무슨 명사인데? 보통 명사인데 그렇죠? 나는 몇 명이니까? 한 명이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 어가 필요하죠. 그러면 I am only a child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I am an only child 라고 해야 된다. I'm an only child. 난 외동이다. 어나 언의 위치를 엉뚱한데 쓰면 틀렸습니다. 자 여기에 어든 언이든 쓰는 이유는 only 때문에 쓴 게 아니고 child 때문에 쓴 겁니다. child가 보통 명사라서. 근데 only 할 때 o가 모음 소리가 끼어들었죠. 내가 어를 쓰는지 언을 쓰는지는 글자 규칙이다 소리 규칙이다. 그래서 여기 오 소리가 있으니까 I'm an only child 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준호 알맞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자 여기서 1, 2, 3, 4 다 하고 나서 각각 어나 언을 쓰는 이유가 세 가지 중에서 뭔지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2번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He works in a post office.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는 일한다. Where? 어디에서? Post office가 경찰서로 언제부터 바뀌었지? 소방서, fire station으로 언제 바뀌었지? 우체국이죠. Post office 우체국. 야, 니들 초등학교 때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책방, 도서관, 박물관, 병원, 서점. 서점이 북스토어 아니에요?
서점이 책방이라고. 아니에요. He works in a post office. 세 가지 이유 중에 왜 써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민철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That is a delicious banana. 됐습니까? 저것은 맛있는 바나나래죠. 됐습니까? 이 어는 도대체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뭐 때문에 썼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visits her grandparents once a week 하고 있죠. 그래서 청룡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Visit 네가 읽어. 내가 읽어줬으면 왜 내가 읽은 건 건너뛰나. She Once a week 이렇게 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I'm an only child는 1, 2, 3, 4, 5 중에 민철 뭐 때문에 쓴 거다? 2번인 것 같다?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생각하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works in a post office. 채빈 1, 2, 3, 4 중에서 뭐 때문에 쓴 어다? 몇 번? 2번? 크게 얘기해. 2번. 오케이. 그 다음에 자민 3번 That is a delicious banana. 뭐 때문에 쓴 어다? 2번. 2번인 것 같다. 1번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청룡 얘는 뭐 때문에 쓴 어다? 1, 2, 3, 4 중에 2번이다. 오케이. 그래서 준호 네가 검토해 네 의견은 몇 번에 뭐 다른 게 있으면 몇 번에 뭐다 라고 얘기하세요. 4번에 뭐 4번에 3번이다. 다른 건 똑같고.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첫 번째 문장은 내가 외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 몇 명이야? 한 명이죠. 그렇죠? 그럼 이게 궁금해 안 궁금해? 그래서 2번이죠. 됐습니까? I'm an only child.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고칠 기회를 줄 거야. 자기가 생각한 것 중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He works in a post office. 그는 우체국에서 일한다고 하는데 우체국 몇 군데에서 일하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2번이죠. 됐습니까? 그가 우체국에서 일한다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처음 전달하고 있고 당연히 몇 군데서 일하니? 우체국에서 일한다고? 우체국 세 군데서 일하냐? 네 군데서 일하냐? 당연히 한 군데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that 보여요? 한 번에 that은 어디에 있는 몇 개? 아 가까이는 안 있을 것 같고요. 멀리는 하나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개수에 대한 정보가 궁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까 얘 쳐다보고 했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몇 번이겠다? 2번이죠. 바나나 몇 개는 대시라 그랬는데 바나나 how many라고 물어볼 거예요. 됐습니까? that에 벌써 정보가 있습니다. 바나나 몇 개. that을 듣는 순간 당연히 끝에 바나나가 오면 아 당연히 한 개 얘기하는 거구나. 아 궁금하지 하나도 안 궁금해요. 됐습니까? 아, 댓을 얘기했는데도 궁금해요. 네. 그 다음에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녀가 방문하는데 whom 누구를 방문합니까? 그녀의 조부모님들을. 그 다음에 일주일에 몇 번씩? 한 번씩.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one week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온 어도 아니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every로 바꿔 쓸 수 있죠. 됐습니까? She visits her grandparents once every week죠. 됐습니까? 그래서 once a week, once every week는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랬더라 이거. 그렇지. How often이 무슨 뜻이길래?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often does she visit her grandparents?
얼마나 자주 방문하니?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마다 한 번씩, once a week, once every week. 됐습니까? 자, 4번. 어딘가 틀렸답니다. 잠깐 기다리시고요. 오케이. 자,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틀렸을까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문제 그대로 있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변형시킨 것도 있습니다, 가끔씩. 잘 보세요. A year has 12 months 하고 있어. 됐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누가 다 우리말로 1년이 갖고 있대죠? 뭘 갖고 있답니까? 12달을. 됐습니까? 1년은 12달을 갖고 있다.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1년은 12달이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바르게 고치면 A year has 12 months. 됐습니까? 여러분들 책에는 그냥 이렇게 써있죠? 네. 근데 내가 일부러 여기다가 E를 넣어놓고 이게 틀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TH로 끝나는 단어의 복수형은 가끔씩 ES 붙이려고 하는 애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입 마우스 보통 명사죠? 네. 그렇죠. 복수형은 뭐다? 마우스. 됐습니까? 여기 ES 쓰면 안 돼. ES 쓰는 거는 무슨 소리로 끝날 때였어? 쓰즈 쉬치지 드스 소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ES 쓰면 틀렸어요. A year has 12 months.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여기에 a year 할 때 어는 1, 2, 3, 4, 5 중에 뭔지 무슨 이유로 쓴 녀석인지 그리고 왜 on year가 안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1, 2, 3, 4, 5, 아, 1, 2, 3 중에 미안. 그런 건 잘 집어낸다. 1, 2, 3 중에 뭔지. 그 다음에 there are monkeys in the zoo. 여러분들 문제하고 조금 다르게 내가 변형했을 것 같은데요. 야, 똑같나요 이거? 똑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틀린 걸 바르게 고칠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동물원에 봤더니 원숭이 세 마리서 막 우끼끼끼 하고 놀고 있으면 얘를 어떻게 고쳐야 한다? There are three monkeys in the zoo. 어가 없어져야 되겠죠. There are monkeys.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re are monkeys in the zoo. 이렇게 고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고치는 방법도 있다. There is a monkey.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는데 너무 많이 고치죠. 이렇게 하면. 됐습니까? 그래서 there are monkeys로 고칩시다. There are monkeys in the zoo. 됐습니까? 헤이, 당연히 동물원인데 원숭이 한 마리 있진 않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He is not a honest man. 하고 싶은 말은 뭐고? 그는 정직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바르게 고치면 He is not an honest man. 됐습니까? 자, 이번에 다시 on을 썼네요. 그럼 on을 쓴 이유가 1, 2, 3 중에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He is not an honest man. 그건 정직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왜 어가 아닌 on이 와야 되는지도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스미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직업을 얘기하고 있죠. Yeah. 스미스 씨는 직업이 뭐다? 영어 쌤이다. 그래서 Mr. Smith is an English teacher. Mr. Smith is an English teacher.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어를 쓴 이유는 1, 2, 3 중에 무엇인지 됐습니까? 그리고 왜 어가 아닌 on이 와야 되는지 요거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문제 4번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완전 정확하진 않지만 하여튼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된 게 몇 번인지 4번하고 유사하게 출제된 문제가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A year has 12 months고요. 1년은 12달이다 라는 얘기 했는데요. 여기에 어는 자민 1, 2, 3 중에 뭐 때문에 온 어야?
3번이다? 예. 그 다음에 얘는 어가 없으니까 There are monkeys in the zoo고요. 그 다음에 3번 채빈 He is not an honest man 은 1, 2, 3 중에 뭐 중에 뭐 때문에 온 on? 2번이다. 그 다음에 4번 청룡 Mr. Smith is an English teacher 할 때 on은 1, 2, 3 중에 뭐 때문에 온 on이다? 2번이다.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치원에 4살 정도 됐다 치자. 네. 그렇죠? 네. 4살 정도 돼갖고 유치원에 갔더니 유치원 네. 선생님이 네. 뭐라 그러냐. 여러분들 1년은 몇 달이에요? 1년은 몇 달이에요? 6달인가? 6달이요. 10달이겠지 10달. 6달이요. 아니야 바보들아 12달이지 등신들아.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12를 24라고 바꿨다 치자. 12 대신에 24가 왔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바꿔줘야 되지? Two years have 24 months 하면 되겠지? 그렇죠? 여기에 12 대신에 24가 왔다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a year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되겠어? Two years have 24 months가 되겠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1, 2, 3 중에 뭐 때문에 온 어니 어다? 됐습니까? One year has 12 months.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어란 대답 듣고 싶으면 그러면 뭐라고 물어봤겠다? 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겠다? How many years have 12 months라고 묻겠지. How many years have 12 months? 몇 년이 12달을 갖고 있니? 1년이 12달을 갖고 있다. How many years have 12 months? 됐습니까? How many years have 12 months?라고 물어봤겠죠. 숫자에 대한 개념으로 온 거죠. 숫자. 그 다음에 3번, 4번 이 두 문제가 똑같죠. 4번하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뭐냐 내가 찾아보라 했는데 3번이 똑같죠. 여기에 어든 언이든 쓰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맨 때문이고 여기에 있는 teacher라는 보통 명사들 때문에 왔는데 그런데 여기에 honest라는 무슨 소리가 들리고 있다? 모음 소리 아가 들리고 있고 여기에 English 할 때 e라는 모음 소리가 들리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 쓸지 언 쓸지는 무슨 규칙이다? 소리 규칙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예? 아, 예. 갔다 오세요. 예, 갔다 오세요. 자, 계속해서 Focus 14. 정관사입니다. 뭐가 생각나면 되겠다? 더나 D가 생각나면 되죠. 그렇죠? 더라고 발음할 때도 있고 D라고 발음할 때도 있고 어떨 때 더고 어떨 때 D더라? 어떨 때 더고 어떨 때 D죠? The apple이죠, The apple. The apple. 그렇죠? 모음 소리 앞에 더는 D라고 발음한다. The apple. 모음하고 자음하고 구분하는 방법은 아까랑 똑같고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이유? 여섯 가지 이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좀 많으니까 정리 좀 하자.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뭐? 아까 걔. 두 번째 이유는? 너할 날.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뭐 할까? 뭐 많았는데. 아닌데, 더더. Under the tree is mine. 네. 됐습니까? 나무 밑에 있는 그게 내 거야. 됐습니까? My dog. The dog under the tree is my dog.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할까? The sun, the sky, the sea, the east, the north, the south. The earth. 그렇죠. 됐습니까? The earth.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 할까? 악기 play, the piano. 자, 피아노라서 더 쓴다고 안 했어. I have a piano. 라고 충분히 한다 그랬어. I can play. 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 더를 쓰는 또 다른 이유는 뭐 그 더 좋아하는 애들
The same book이 무슨 뜻이야? 그 똑같은 책. 됐습니까? 네. The same. 그 다음에 only도 더를 참 좋아합니다. The only girl. She is 뭐 대학교 갔는데 우리 과에 여자 나밖에 없어. I am the only girl. 됐습니까? 네. The same, the only 이런 것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사실은 더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Yeah. Okay. The first 이런 거, the second, the third. First, second, third. 뭐를 나타내는 말? 순서를 나타내는 말 앞에 더 좋아합니다. The first, the second, the third. The best. 최상급. 더 좋아합니다. 더 좋아하는 애들 왜 이렇게 많아요? 됐습니까? 뭔가 네. 특별하고 싶은 거 없지? The best. 최고의. 특별하네. 됐습니까? 최상급도 더 좋아합니다. 됐나요? 정리 다시 한번 또 해봤고요. 자, 다음 문장에 빠진 것을 추가해 주시고 써야 하는 이유가 여섯 가지 이유 중에서 무엇인지 얘기해 주세요. 1번 Earth is round.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지구는 둥글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이죠. 맞죠?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The earth is round. 됐습니까? The earth is round. 오케이, 그러면 라운드의 뜻은 뭐다? 둥근. 이란 뜻의 형용사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둥글다 하고 있고 비교할 단어는 라운드하고 비교할 단어는 누구? Around겠죠. 일단 내가 비교하고 싶은 around. Around의 뜻은 뭐뭐 주변에 란 뜻의 뭐다? 앞제비시 전치사입니다. 얘는 Around me 한 뭐야? 앞에 Around me 내 주변에 내 근처에 이 뜻이죠. 청룡이는 Around 하나도 안 궁금하죠. 됐습니까? Around me 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Around는 전치사고요. Round는 형용사입니다. Round ball, 둥근 공. Round earth, the round earth, 둥근 지구. 오케이. 그 다음에 더를 쓰는 이유 중에 뭐 쭉 생각하고 있죠. 그 다음 이번 문장 바르게 고치면 close the window please. 됐습니까? Close the window please. 여섯 가지 이유 중에서 왜 썼는지. 다음 계속해서 Emma plays the cello very well.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바르게 고치면 뭐겠다? The students in this school are kind.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This school 안만 길어봤자 is인데 is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is 하면 안 되고 are 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1번. The earth is round.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정리했던 더를 써야 되는 여섯 가지 이유 중에서 몇 번? 4번이죠. The sun, the earth, the moon, the sea, the sky, the east, the south. 6번 뭐였죠? 네, 6번. The same, the only, the first, the best. The second, the thir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lose the window please 이런 더를 쓴 이유가 청룡 1, 2, 3, 4, 5, 6 중에서 몇 번? 2번. 뭐다? 노할 날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여러분들한테 close the window라고 부탁하면 당연히 저 창문을 닫겠죠. 됐습니까? 창문 좀 닫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Emma plays the cello very well. Emma는 저 첼로를 연주한다. 어찌? 매우 잘.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도를 쓰는 이유는 몇 번? 5번. 5번이죠. 악기가 나왔는데
악기가 나온 것만으로 충분하진 않다 그랬어. 그 악기를 연주한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에마는 첼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마 has a cello. 첼로 보통 명사인데 당연히 셀 수 있죠. Emma has a cello. 에마는 첼로를 가지고 있어. She plays the cello very well.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students in this school are kind. 그래서 이거 더를 쓰는 여섯 가지 이유 중에서 몇 번? 3번. 무슨 어가 꾸며주고 있다? 수식어가 꾸며주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수식어 표시하면 어떻게 되겠다? 여기서 시작했죠? 거기서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 해석이 어떻게 된다? 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다? 친절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they니까 뒤에 are가 당연하죠. 학교가 친절합니까? 학생들이 친절합니까? 학생들이. They are kind죠. 그러니까 이거 시험 문제 중 1들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2학기 때 시험 치죠. 됐습니까? 이건 they are kind 해야 되지 it is kind가 아니다. The students in this school are kind. 자, 빠진 것을 추가해서 쓰고 써야 하는 이유가 뭔지 여섯 가지 이유 중에서 뭔지 얘기할 준비는 되셨죠? 청룡아, 너 이 교실에 있는 거 맞지? 좀 이따 1, 2, 3, 4, 5, 6 중에서 뭔지 물어볼 거야. It is raining. I need an umbrella. 됐습니까? Okay. 뭐 여기 the umbrella 할 수도 있어. 그렇죠? The umbrella 할 수도 있어. 응. The umbrella 할 수도 있다고. 그렇죠? 어떤 상황이면 the umbrella 할 수 있는지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It is raining. I need the umbrella.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they will play the flute together겠죠. 플룻 몰라? 플룻? 플룻 몰라? 이러니까 내가 상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플룻 금관악기죠. 됐습니까? 아, 목관악기도 있고요. 리코더는 뭐 리코더랑 원리는 비슷합니다. 원리는 예.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플룻을 함께 연주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They will play the flute together.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제대로 고쳐서 읽으면 뭐다?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이거 왜 내가 대문자로 읽었지? 소문자.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아니 그러니까 여기 소문자야 되는데 대문자 돼 있어. 내가 고쳤어. 아 대문자 아니에요? 대문자 쓰면 안 됩니다. 얘가 무슨 고유명사입니까? 대문자 고치세요. 고유명사야? 제임스야 얘가? 구미야? 아니요. 어? 대구야? 어? 뉴욕이야? 어? 고유명사 아니야. 일반 명사야. 거기 책 교재 대문자 되어 있다면 고쳐 쓰세요. 소문자로 고치고 아 이거 빠진 것을 추가했을 뿐만 아니라 틀린 걸 바로 고치라면 더 쓰고 S는 소문자로 고쳐야 됩니다. 됐습니까?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자 근데 earth는 이거는 대문자로 써야 돼. 고유명사인데도 대문자로 써야 돼. 누가 사니까? 우리. 그렇죠. 우리가 사니까. 특별해? 안 특별해? 특별하죠. 됐습니까? 자 earth는 흙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거 소문자로 씁니다. 흙은 움직인다. 지금은 지구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지구가 움직이는데 where? 어디로 움직인답니까? 태양 주변을. 됐습니까? 자전한단 말이야? 공전한단 말이야? 공전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지구의 공전속도 다 아시죠? 그렇죠? 지구의 공전속도를 말하라 그러면 뭐라 그러면 돼요? 1년에 한 바퀴라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네? 지구의 자전 속도도 다 아시죠? 어? 자전 하루. 그렇죠. 24시간에 한 바퀴라 하면 되겠죠. 1년에 한 바퀴. 예. 예. 태양 주변 한 바퀴 돌고. 아, 1년에 365바퀴. 1년에 365바퀴면은 365일이.
와우 졸라 빨리 돌아야 되겠는데 태양 주변을? 태양 밖으로 사람들 다 날아가겠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하루에 한 살씩 먹어야 되는데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 4번 뭐 여러분들 똑같은 거 있나요? 내가 변형시킨 걸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발음 고치면 I have a book 그 다음 뭐? The book is interesting 됐습니까? I have a book The book is interest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돌아가서 여기에 I need an umbrella 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는 세 가지 이유 중에 뭔지 따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뭐? 그렇죠. 2번입니다. 아무거나 우산 하나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It is raining. 이거 여러분들 최근에 배운 학교에서 배운 문법이죠. 그렇죠? It is raining의 뜻은 뭐고? 비 오는 중이다 라고 언제 무슨 형? 현재 진행형이죠. 됐습니까? 비가 내리는 중이다. 그리고 얘도 반갑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잠시만요. 3번. 오케이. 당연히 2번이죠. 2번도 뜯었고 3번도 뜯었고요. 2번이 비인칭 주어였죠. 날씨, 날짜, 요일, 계절, 밝다, 어둡다 얘기할 때 쓰는 거. 가깝다, 멀다 할 때 쓰는 거. 그래서 해석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2번도 마찬가지 뜻은 없는데 가주어, 진주어라고 2학기 때 만날 예정이라 했어요. 비 내리는 중이다. I need an umbrella. 나는 아무 우산이나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하나가 필요하다. 됐습니까? 우산 오니까 너 우산 몇 개 필요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습니까? 예. 가끔씩 뭐 어떤 사람은 세 개 쓰고 다니고 막 두 개 쓰고 다니면서 개수가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그래서 원이 아니다. 오케이. Okay. Every umbrella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I need every umbrella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럼 I need every umbrella 그러면 뭐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렇죠. 나는 모든 우산 다 필요하다. 다 내놔라. 이러겠죠. 아, 이 사람이 좀 그렇죠? 만나보죠. 그 다음에 더를 넣으면 되긴 되죠. 네. 그렇죠. 우선. 그렇죠. 내놔. 아, 내놔. 이 새끼야.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우산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번엔 여섯 가지 이유 중에서 5번이죠. 악기 연주한다는 표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얘는 4번이죠. 네. 특별해서 특별한 고유명사는 아니지만 특별해서 더 좋아하는 친구들이고요. 네. 그 다음에 얘는 1, 2, 3, 4, 5 중에서 2번이고요. 얘는 그렇다면 1번이죠. 여보세요?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바쁘게 지나갔는데요. I have a book 할 때 얘는 2번이다. 나는 책을 갖고 있다. 상대방이 몇 권 갖고 있는지 궁금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난 책 한 권 있어.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책이 있다는 얘기를 한 거야 앞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그 책에 대한 정보, 추가 정보, 그 책이 어떻다? 재미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더를 쓰는 이 어를 쓰는 이유 중에서는 뭐 원도 아니고 every도 아닌 어고요. 그 다음에 더를 쓰는 이유는 아까 개죠. 아까 개가 처음 나오네요. 더를 쓰는 이유 중에서.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원이야, it이야, it is interesting도 되는 거죠. 좀 이따가 이제 부정대명사 파트로 넘어가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알맞은 것을 고르고 만약에 언을 골랐다면 1, 2, 3 중에 무엇이며 더를 골랐다면 1, 2, 3, 4, 5, 6 중에서 뭔지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1번 하고 싶은 얘기가 뭔 것 같아요, 준호?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가 완성될까요? 모르겠다. The door of my classroom is broken. 모르겠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해석도 안 하고 그냥 풀어봤다. 난 천재라서. 오케이. 그래서 민철이 이거 해석하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내 교실 문이 있는데 그 교실 문이 부서졌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다? The door of my classroom is broke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더를 써야 되는 이유는 1, 2, 3, 4, 5, 6 중에서 몇 번? 오케이. 바로 아이고 3번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끊어읽기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Okay. The door of my classroom is broken. 됐습니까? 교실의 문이, 이 세상 모든 문이 다 부서졌대죠. 그렇죠? 이 세상 모든 문이 다 부서진 거야? 특정한 문이 부서진 거야? 특정한. 어떻게 해서 특정하다는 얘기를 알 수 있어? 교실의, 나의 교실의란 말이 붙어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클래스룸 보고 안만 길어봤자 이시야. The door 보고 안만 길어. 교실 부서진 거야? door가 부서진 거야? 얘는 뭐 해주는 덩어리일 뿐이다. 어떤이 부러진 겁니까? 무엇이 부러진 겁니까? 됐습니까? 얘는 뒤에서 꾸며주는 어떤시 덩어리가 길어지면 뒤로 간다고 얘기했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누구다? 전치사죠. 전치사 하는 일 두 가지. 명사를 형용사나 또는 부사로 만들어준다. 지금은 형용사 만들어주고 있어요? 부사 만들어주고 있어요? 형용사 만들어주고 있죠. 자, 계속해서 이번 문장 완성시키면 우리말 뜻은 우리가 사네요. 어디에 산답니까? 똑같은 아파트 건물에. 우리는 같은 아파트 건물에 살아요. 됐습니까? Apartment building이죠. 됐습니까? 우리 같은 아파트 건물에 산다. 우리 같은 전보 산다. 우리 같은 뭐 한누리 2단지 1단지 뭐 1단지 없구나. 3단지 아니면 뭐 대우 아파트 산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겠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We live in the same apartment building. 됐습니까? 그래서 준호 1, 2, 3, 4, 5, 6 중에서 뭐? 1, 2, 3, 4, 5, 6 중에서 뭐? 6번이죠. 됐습니까? The only, the same, 더 좋아하는 형용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를 쓰는 이유는 same 때문에 쓴 게 아니고요. apartment building 때문에 쓴 거야. 근데 same이나 only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더를 붙이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문장 준호 해석하면 뭘까? 니들 해석도 안 해보고 문제 풉니까? 현장 하는데 지금 2시간이 돼요. 그래요? 조금 더 빨라지게 빨라져야 되겠죠. 태양이 서쪽으로 진다라는 뜻이겠죠. 태양은 서쪽으로 진다. 오케이. 그래서 태양이 진다. The sun sets where? In the west야? In the west야? In the. 얘 소리를 쓰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자음이야 모음이야? 자음이죠. 우리말은 모음이지만 자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in the west죠. The sun sets in the west. 오케이. 그래서 set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set the table 하면 무슨 뜻이죠? Set the table. Set the table. Set the table. Set the table. Sit the table이야 내가? Sit the table이라고 했나? 오케이. 상차린다는 뜻이겠죠. 식사 준비하다 set the table. set이 set the table 이런 표현에서는 준비하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set의 뜻은 뭐라고요? 태양이 사라진다. 됐습니까? 태양이 진다. 진다. lose? 이러지 마시고요. 태양이 누구랑 싸웠어? 됐습니까? 그럼 태양이 이기나? 동쪽에서는 이기고 서쪽에서는 지나? 그 진다가 아니고요. 뭔 진단지 알죠? The sunset. 그래서 여기에 여기 더가 두 개 있으니까 각각 이유가 다를 수 있겠죠. 여기 더를 쓰는 이유는 1, 2, 3, 4, 5, 6 중에서 4번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in the west 해야 되는 이유 1, 2, 3, 4, 5, 6 중에서 몇 번? 4번이죠. 더 좋아하는 명사들이요. 됐습니까? 춥냐? 좀 희한하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She has a cat. The cat is very cute. 그녀는 고양이 한 마리 갖고 있죠?
그 다음에 그 고양이가 매우 귀엽다. 여기에 어를 쓰는 이유는 1, 2, 3, 4, 5 중에서 2번이고요. 됐습니까? 상대방이 고양이 몇 명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녀에게 고양이가 있다고 처음 얘기했고요. 하필이면 한 마리라서 어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더를 쓰는 이유는 1, 2, 3, 4, 5, 6 중에서 2번. 1번. 아까 개. 2번. 너 할 날. 아까 개가. 동일한 거야? 종류만 갖고 다른 녀석이야? 동일한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영어로 쓰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가을인가 봐요, 계절이. 그래서 이 표현은 The sky is high. 이라고 하겠죠. The sky is high. 됐습니까? 예? 가을에 하늘이 천고마비의 계절. 이런 거 몰라요? 천고마비. 천고마비. 뭔가 마비되는 계절인 모양이죠.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외로운 계절. 하늘은 높고, 하늘 천자에 높을 고자, 말맞자에 살찔 비자.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는 계절이다, 가을은. 왜 자꾸 그거가 나와요? 천고마비 그거 사자성어예요? 예. 내가 한자로 풀이를 했으면 사자성어겠죠. 헤이. 가을은 천고 마비의 계절이다. 가을에 뭐가 마비된다고? 이러지 마시고요. 하늘은 높다. 계절이, 날씨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가을에. 하늘이 높다는 얘기는, 봄에는 이제 하늘이 여기 내 머리 위에 있다가 가을이면 더 높이 올라가라. 이게 아니고요. 하늘이 높아 보인다고요. 아, 진짜 이 무식한 것들. 천고 마비. The sky is high. 여기에다 명사를 밑줄 치면 여기다 밑줄 치고 그럼 더를 쓰는 이유 여섯 가지 중에서 뭔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하나, 우리는 같은 반이다. 이거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이걸 영어스럽게 우리 말을 다시 말하면 누가 우리가 어디에 같은 반에. 다 있다. 누가 다? We are. 어디에? In the same class. We are in the same class. 네. 그럼 여기에다 명사에다가 밑줄 그으면 class죠. 근데 저 앞에 더가 있죠. 왜 더가 있어야 되는지 여섯 가지 이유 중에 뭔지 얘기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많이 봤던 표현이 3번이죠. 누가 다? He plays the guitar. 됐습니까? 여기에 명사는 누구? 기타. 그 앞에 더가 있는 이유 여섯 가지 중에서 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공손하게 요청하나요? 걍 요청하나요? 공손하나요? 그 앞에 있나? 그 공손한 느낌이 앞에 있나요? 뒤에 있나요? 그러면 Please. 아이고. Please pass me the dish인가요? plate인가요? dish인가요? Please pass me the dish.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명사는 please하고 dish이죠? 그렇죠? pass가 명사죠? Okay, 명사에 밑줄 그으면 dish밖에 없죠. 앞에 더가 있네요. 더를 쓰는 여섯 가지 이유 중에서 뭔지. 예.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냥 플리즈를 앞에 넣을 수도 있고 뒤에 넣을 수도 있는데 교재에 어떻게 돼 있냐고 물어본 거야. Pass me the dish please 해도 되고 Please pass me the dish 해도 지금 무슨 문이야 이거? 명령문인데 상대방에게 야! 접시 좀 줘! 이런 느낌 말고 접시 좀 주시겠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전달하고 싶으면 명령문에 뭘 집어넣는데? Please를 집어넣는데 그걸 시작할 때 넣을 수도 있고 끝에 넣을 수도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 도를 쓴 이유는 여섯 가지 이유 중에서 몇 번? 4번. 여기에 클래스. 얘는 same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클래스 때문에 왔죠. 더는. 그래서 여섯 가지 이유 중에 몇 번? 6번.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더 기타 앞에 더를 쓰는 이유는 여섯 가지 이유 중에 몇 번? 5번. 5번. 그 다음에 여기에 더를 쓰는 이유는? 2번이죠. 2번이 뭔데? 너할 날. 됐습니까? 둘이 같은 접시를 쳐다보면서 얘기하니까 굳이 무슨 접시인지.
천자 여기 됐습니까? 얘기할 필요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다 못하겠네요. 읽읍시다. 오우. 얘네 배터리가 우와. 님 알겠습니다. 저희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한 장 하는데. 아 선생님 문 나가.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니들이 뭐 잘 따라오셔야지. 저희 너무 느.